오늘의 요리,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는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스파게티 면을 펼쳐넣어 8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스파게티 면에 올리브유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청양고추는 반으로 갈라 어슷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간장, 설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소고기에 양념을 골고루 바른 뒤 후춧가루, 올리브유를 고루 묻혀 밑간을 해주세요. 달군 팬에 밑간한 소고기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한입 크기로 어슷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썬 마늘, 어슷썬 청양고추, 채썬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파가 노릇해지면 우유,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삶은 스파게티면 거피 들깨가루를 넣어 고루 섞은 뒤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해줍니다. 그릇에 크림 파스타를 담고 구운 소고기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르메산 치즈,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구운 빵을 곁들여주면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완성! 오늘의 요리,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로 명품 브런치를 만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이제 네. 시식 시간. 네, 한번 생크림이 안 들어갔는데도 네. 크림 맛이 나는지 시식을 해보시고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스타는 이렇게 네. 포크로 돌돌 말아서 네.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니, 눈은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요? 네. 오. 제가 면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다. 자. 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선생님. 네. 제가 먹어본 정말 크림 파스타 중에서 네. 맛집이란 것도 좀 다녀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더 맛있지 않았나. 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외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으니까 생크림이 안 들어갔다 생각했지. 그냥 요리하는 거 모르고 오셔가지고 드세요 하면은 이거 생크림 안 넣었다고. 모릅니다. 예. 네, 그렇죠. 선생님, 네. 이렇게 매일매일 네.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먹여주시고 네. 또 알려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좀 우리 좀 특별한 날이죠. 네, 그렇죠. 네. 내일은 또 이제 제가 요리를 또 직접 할 텐데요. 네, 좀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인기 만점 밑반찬을 내 손으로 뚝딱! 부들부들한 식감이 좋은 어묵 꽈리고추 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